하더래요. 뭐 박은혜 내가 시댁하고 잘 아는데 꼭 잘한다 그러잖아요. 시댁하고 잘 아는데 박은혜 남편이 김씨인데 김씨 맞거든요. 유명 햄버거 그네 글자 있잖아요. 거기 사장이라고 하면서 뭐 엄청 부자고 엄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있어 보이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줘 그냥. 그리고 또 그때 또막 굉장히 뭐 줄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보시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150명씩만 딱 가출해서 양쪽 집안 아그딱 결혼식은 예. 그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어요. 그 한 2년 좀 정도 그렇게 편찮으셨군요. 계셨어요.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부를 것 같다. 그래서 원래는 100명 100명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사극을 해서 사극에는 출연자가 너무 많은데 누구는 부르고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 그때 150명 대장금 150명 이산 아, 대장금은 한참 이산자. 전이고요. 네. 그 사극도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랑 이렇게 저랑 연결도 없는 분들을 막 가서 청첩장 주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한테만 그렇죠. 드렸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아, 너무 안 누구한테만 되는 주고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막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꽤 돼요. 아, 정말 그것 때문에 안 불러가지고. 그럼요.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. 섭섭해. 예. 네, 되게 섭섭해 하시는 게 되게 큰것 같고. 아니, 그러면 남편분이 실제로 뭐 어떤 사업을 하세요? 아, 그냥 사업을 하는데 햄버거 쪽은 아니고. 햄버거 쪽은 아니에요. 예. 네. 그럼 뭐 어떤 아니, 우리 남편이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. 진짜 분명히 김구라 씨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 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을 거래 나한테. 사실이잖아요. 왜냐면 나는 있잖아요. 이제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네. 왜? 내가 뭐 남편분하고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봤자 나한테 이거 줄 것도 아니고 별 관심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네, 그 저도 또 궁금하고요. 듣고 보니까 뭐 햄버거 이런 얘기 하다가 특히 궁금해지네, 저 그냥 사업을 하고요. 예.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? 업종은 그냥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. 아니, 뭐, 밀수도 아니던데. 아니, 그치. 업종을. 아니,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대한민국 자본주의사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, 뭐,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을 해. 혹은 뭐, 어떤 뭐 자동차 아니, 뭐, 여러 가지를 해요. 그러니까 뭐, 어떤, 그걸 뭐라고,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. 오퍼? 부품. 근데 볼트너트 이런 진짜 거? 약간 볼트너트 이런 거 교육쪽 아니에요? 볼트너트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된대요. 아버님이 금융 쪽에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맞아요. 아,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력가는 맞고요. 아니요. 아니 김선 씨가 잘 알잖아. 어디로? 네. 아, 제가 다른 사람이 누가 몰라요. 그러더라고요. 박은혜 씨가 알았다니까? 뭐 돈 보고 결혼했다면서. 그래서 그게 아니다. 저도 들었는데 박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. 정말 사랑하는데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.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. 그렇죠.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. 그렇죠. 그걸 뭘 다 버리라고 그래? 제가 요즘에 지금. 그렇죠. 진짜 사랑했는데 공교롭게 돈이 네, 있었던 거죠. 예. 박은혜 씨. 예. 네. 공교롭게 또 집이 넓어. 그렇죠. 구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고. 예. 예. 저는 결혼할 때 이산 촬영 중에 원래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 하는 줄 알고 다 날짜를 잡아놨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외 촬영 때인데 그때가 이제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왕은 말 타고 가고 이렇게 막 쭉 걸어가서 그 행렬 씬인데 이렇게 진짜 긴 행렬이었는데 이제 맨 앞에서 이서진 씨한테 오빠 연장한대요? 그랬더니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짜를 다 잡았는데 예.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나 어떡하냐고 막이 얘기를 하고 조금 그냥 저는 진짜 그럼 비밀이니까 작가분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거나 해야죠. 숙청해달라고 비밀이니까 이서진 오빠한테만 얘기를 조그맣게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은혜 결혼한대 뒤에다가 결혼한대 결혼한대가 가다가 저 행렬 끝에서 행렬이니까 행렬 끝에서 은혜 임신했어?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여기 결혼 갔다가 이 오빠 임신한 거예요? 임신했어. 무슨 가족을 할 거 아니에요? 계속 옆사람한테 얘기하면 정답 맞추는 거 뭐죠? 정답 맞추는 거 있잖아요. 보여 속에 위치 그랬었어요. 보여 속에 위치 가족을 할 거 아니야. 뭐, 사실 아, 정말. 장혁 씨도 그렇고, 뭐, 홍은희 씨도 그렇고, 이제
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결혼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장희 씨,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외로 뭐 이렇게.